네, 가반뉴욕 증시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가운데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S&P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0.06%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3%가 하락했고요. S&P 지수는 0.13%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현대 글로비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시장의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특히 1분기 실적이 피크를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시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요인들을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2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완성차들의 해외 증산 그리고 신차 투입으로 물류 부분의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OEM들과 그 비자동차 업체들과의 그 대규모 해상 운송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고마진량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런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대주주 지분 관련 오버행 이슈가 사라지게 됐고 사모펀드가 지분 10%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 주주 친화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갖춰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 글로비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최근 장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어떤 매크로 환경이 자산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 지정학적 그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 전일과 같은 변동성이 여전히 어떤 그 미국 관련 연준 관련 그 리스크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지만 매도보다는 침착하게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종목별로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이 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익이 나셨다면 계속해서 수익 전체 비중의 50%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짧은 그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보다는 침착하게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